루미네스 렐름로드는 슬라네쉬의 배속에서 회수된 가장 안정적이고 순수한 엘프의 영혼으로 만들어진 이들이다. 아이도네스의 처참한 실패 이후 쌍둥이 신은 다시금 영혼의 선별과 환생의 과정을 조정했고 그 결과로 가장 빛나는 엘프의 계승자 루미네스가 탄생했다. 루미네스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학문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며 빠르게 발전했다. 신물질 에테르코치의 발견은 이러한 발전을 더욱 가속했고 억제되지 않은 진보는 점차 거대한 문제로 커져나갔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이라도 사용되었다. 티리온과 테클리스 형제는 루미네스를 믿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있었기에 이러한 타락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다. 이러한 오만의 결과로 현실의 장막을 찢는 대격변, 루미네스의 말로 오칼이 달아 첨탑에 몰락이 발생한 것이다. 긴 명상 끝에 테클리스는 반복되는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자연 정령들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하는 엘레멘티리를 가장 이타적이고 겸손한 생존자들에게 가르쳤고 이들이 곧 루미네스 렐름노드 문화의 시초가 되었다. 루미네스의 문화는 희쉬, 맨샤라 불리는 룬으로 대표된다. 티리온을 상징하는 티리온이, 테클리스를 상징하는 테클리안, 양측의 결합을 상징하는 이클립시안, 4대 정령의 엘리멘티리가 결합되어 해당 룬을 구성한다. 마찬가지로 루미네스의 국가들 또한 성향에 따라 티리오닉과 테클리안으로 구분되며 군사 또한 두 형제의 측면을 반영하여 상비군인 바나리와 마법 전문가인 시나리로 나뉜다. 에테르코치는 그들 문명의 핵심이 되는 자원으로 자연적으로는 빛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루미네스는 특수한 방법으로 이를 결정화하여 사용한다. 에테르코치는 사용자에게 감각의 고조와 빠른 사고를 제공하나 부작용으로 사용자의 감정을 흡수하는 데다가 같은 효과를 위해서는 더 많은 복용량을 요구하는 심각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효과를 발휘한 에테르코치는 주변의 정신적인 고통을 발산하여 세심한 처리가 필요하다. 게임 내에서는 이전 하이엘프를 계승한 만큼 뛰어난 마법 능력과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 많은 마법 시전 회수를 바탕으로 하는 위협적인 디버프와 적절한 사격 능력, 효율적인 엘레멘티리 병종이 매력적이다. 에테르코치와 마법을 통한 순간적인 방어력 또한 우수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방어력이 좋은 편은 아닌 것을 유의하면 좋다.